유니버셜 오디오의 SD1 다이나믹 마이크도 지금 현재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 가까이 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현재는 아폴로 트윈X의 인풋 게인을 55dB만 준 상태이고요. 어떤 다른 플러그인도 거치지 않은 마이크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입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유니버셜 오디오의 SD1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먹 하나. 자, 이 정도는 주먹 하나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26 정도의 18, 16 그 정도의 데시벨을 올라가고 있고요. 좀 더 떨어뜨리면 이 정도 마이너스 27 정도의 소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완전히 떨어뜨려 볼까요? 이 정도는 한 50cm 정도 50c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20c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10cm 정도, 그리고 바로 앞에, 입 바로 앞에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소리가 아주 깔끔하고 뭐랄까 중음대가 아주 부드럽게 넘어오는 느낌이고요. 이게 이제 그 팟캐스트나 그런 거를 겨냥해서 출시를 한 것 같거든요. 슈어의 그 SB7B 그게 이제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 가까이에 대고 얘기하고 주변 소음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팟캐스트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할 때 입 가까이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가지고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여서 최근에 유튜브 때문에 많이 팔린 그 슈어사의 SM7B를 겨냥해서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SD1을 거의 같은 모양으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색깔만 화이트로 약간 아이보리 색이거든요. 아이보리 색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변화를 줘서 요번에 그 슈어사의 SM7B보다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발매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그 유튜버 외국 리뷰하고 우리나라 리뷰를 분석한 결과 제가 듣기로는 소리가 거의 비슷했고요. 차라리 SD1이 좀 더 밝은 느낌? 네, 고음 쪽이 약간 밝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훨씬 제가 제 느낌으로는 SD1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라서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헤드폰으로 슈어사의 840A 요번에 구입한 이것도 신제품이죠. 요걸로 듣고 있는데 아주 목소리가 아주 깔끔하게 넘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 가까이에 대고 녹음하는 경우에는 네, 아주 좋은 것 같고요. 현재 55dB 마이크 인풋 게인을 줬고요. 현재 밖에서 빵빵거리는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있었는데 거의 안 들어오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네요. 여기 SD1 프리셋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되나? 자, SD1의 콘솔에서 프리셋을 보려면 uaudio.com mics presets 여기 페이지를 가서 자기 이메일을 쓰고 서밋을 누르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네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방법이 나오네.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를 받은 거를
풀어주고 거기 있는 내용을 라이브러리의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여기로 가서 라이브러리 어플리케이션 서포트 유니버셜 오디오의 프리셋의 채널 스트립 여기에 요 다운받은 UA 마이크 아폴로 채널 스트립 프리셋 요걸 넣어주면 여기 이제 뜨네요 여기 그럼 한번 볼까요? SD1 팟캐스트 요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610p가 이렇게 게인은 0이고 70Hz를 약간 올렸고 4.5를 약간 올리고 레벨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풀텍 EQ를 이런 식으로 세팅이 베이스 올리고 트랩을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네요. 그리고 1176 리미터가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제가 노이즈 게이트를 맨 위로 올리고 앰비언스는 죽이고 노이즈 게이트는 한30 정도 한40 정도 해놓으니까 노이즈 없이 들어오네요. 네. 풀텍 EQ 한번 꺼볼까요? 아, 풀텍 EQ 끄니까 지금. 네, 여기서 이제 베이스가 되게 두껍게, 목소리 톤이 두껍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요게 그 프리셋이고, 자, 딴거 한번 볼까요? 리드 보컬. 아, 이거는 리버브도 살짝 들어갔네요. 리드 보컬 할때 쓰는 걸로 요 폴더에 가서 요거를 SD1으로 바꾸고요. UAD SD1. 저는 SP1은 없기 때문에 요건 지워버릴게요. SD1만 이렇게 그러면 UAD SD1 피아노 오르간 킥 첼로, 베이스, 첼로, 일렉트릭 기타 캐비넷, 킥, 리드 보컬, 나일론 스트링 기타, 오르간, 피아노, 게스트, 스네어, 여러 가지 세팅이 있네요. 요 팟캐스트 부분을 요 부분이 괜찮네요. 여기서 노이즈 게이트를 하나 추가를 하고 한40 정도 올리면 노이즈 게이트 이것도 필요할라나? 예, 현재는 610을 끈 상태이고요. 610B를 키면 610B를 킨 상태입니다. 아, 조금 톤이 조금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풀텍 EQ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래블을 조금 줄일까요? 트래블을 조금 줄이면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리미터도 리미터가 이렇게 많이 먹네. 컴프레서가 리미터가 아니라 컴프레서죠? 컴프레서가 이 정도 먹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 세팅으로 한번 이 세팅을 한번 저장해 놓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노이즈 게이트만 있는 상태에서 는 이런 톤이 나오고요. 이것도 저는 뭐,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더 베이스 쪽을 살려서, 아까 저장해 놓은 거, 이런 식으로, 네, 요게 베이스도 괜찮고, 네, 더 목소리가 풍부해진 느낌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불택을 끄고, 불택을 키고, 리미터를, 컴프레서를 끈 상태. 컴프레서를 끄는 게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컴프레서를 거니까, 좀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진 느낌이에요. 이게 117876 컴프레서를 들었는데, 좀 거칠어지죠? 약간 디스토션이 든 것처럼 이걸 끄니까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걸 끄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애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이러면은 컴프레서 없이 녹음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D1을 가지고 팟캐스트 용으로 한번 세팅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SD1 간단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